보겠습니다. 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 와우네 서호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세요. 체결과는 지금 소폭 밀립니다마는 초반에는 적어도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지금 그 동시효과 초기이기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잡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그 글로벌 증시 반등에 따른 우리 시장 시초가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나 시장은 이미 그 수평으로 매도 신호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 반등의 강도를 체킹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그 지지라인입니다. 1차 지지라인 192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차 지지라인 1881포인트, 저항라인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지점인데요. 193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시초가 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저항라인은 이번 그 반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970포인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에 굉장히 그어 코스닥 시장은 움직이고 그래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 수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 상태를 같이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투신권의 매도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그 버냉키 갭이라고 할수 있는 9월 14일 이후로 투신권에서는 약 1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더 많은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시장은 강하게 위쪽 방향을 택했을 텐데 외국인들도 최근에 와서는 미증시의 조정과 더불어서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금에서는 받아내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자금 성격상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정체가 되어 있는 구간, 즉 주포가 없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 즉 투신권의 매도가 언제 줄어드느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 강하게 들어오냐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 상방으로 갈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잠깐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이 상방으로 회전을 그려면 이제부터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오늘 내일 모레 들어오는 봉돌은 2000포인트 위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21선의 하향 각도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령 21선을 주가가 돌파를 하더라도 저것을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신규 매수는 천천히 늦추면서 하셔도 전혀 관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그 상당히 그 논란 바 있습니다. 코스닥 장중 그 변동폭이 약 20포인트 가량 움직였고요. 그리고 3.6% 정도의 변동폭을 줬던 시장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 상승을 이뤘고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면서 쌍봉, 즉큰 쌍봉 형태를 하나 만들고 다시 작은 쌍봉 형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변동폭이 크면서 5일선이 이탈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회복되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쉽게 말씀드려서 상투권 징후가 이미 나타났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위쪽으로 가기 위해 가진 4년짜리 고점이 떡하니 막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지금부터는 물량을 줄이고 난 다음에 짧은 대응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프로들 구간이지 이 구간은 아마추어들 구간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입니다. 코스피의 시초가 갭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반등은 197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올라오는 구간마다 물량을 줄이자라는 보수적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물량을 이제는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우네 서호수 전문가님 함께 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